근데 여기도 맛있다. 네, 합시다. 네, 합시다. 합시다는 합시다. 아니, 합시다 상대높임법이죠. 그치? 상대높임법 배웠어요, 혹시? 높임법에서? 하십시오, 채. 아직 안 돼. 내 유머코드랑 너 유머코드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재밌어요. 아니. 자, 소리에 관한 것에서 제 모음에 관련한 것이 파랑. 볼게요. 개, 리, 미에, 폐, 해. 얘네들은 진짜 발음 어렵죠? 예. 안 되죠? 발음. 얘네 우리 그냥 쉽게 발음하려면 어떻게 돼? 개, 레, 미, 폐, 해. 애로 소리가 나죠? 그치? 그러니까 애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래 애로 발음하는 건 알겠어. 근데 적을 때 얘로 적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다만 아유 얘들아 한글 맞춤법에서 다만 아니면 붙임 얘네가 또 문제가 잘 나와요. 규정이 원래 규정 말고 다만 붙임 예외적인 것들 있잖아. 거기서 문제가 잘 나와서 다만 붙임에는 무조건 별표라든지 한칸펜 칠해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말은 보는 대로 적겠대요. 게시판은 우리 어휘로 쓰셔야 되고요. 개송, 개송이 뭐냐면 이렇게 붓기 이렇게 걸어놓는 거거든? 그 개송은 아니다, 이거 그거다. 불교 그 경전 읽는 거 개송. 아니 근데 예은이는 되게 내가 뭐라 하기 전에 깼나? 신기하게? 그 분위기가 있나봐. 그치? 아 있어요? 예은아 그런 분위기가? 내가 지금 깨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자 그리고 부항 되게 잘 나와요 얘들아. 부항 의이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겠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위, 위. 위. 얘 발음 원래 조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처음에 나타나면은 의사, 이렇게 발음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주의, 주의. 얘는 좀 발음이 어렵지. 그러니까 첫 음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발음이 좀 싫고 얘는 의로 발음을 해야 돼. 근데 둘째 음절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로 발음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을 해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이가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의로 적자 라고 발음한 거야. 이 규정에서. 알겠죠? 근데 이거 설명할 때 맨날 이거는 발음법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이런 예문이 좀 있어요? 민주주의의 의. 이걸로 설명 되게 많이들 하신단 말이야. 이거 언제 했어? 3학년 중3 때. 중3 때 했어? 네. 여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발음. 아, 네, 혹시? 얘는 방금 말한 대로 둘째 음절 이하이기 때문에 의 또는 이 두 개 중에서 발음을 하면 되고요. 얘는요? 의. 네. 의가 원칙이고요. 에 누가 말해줬어? 너무 나가네. 에로 소리 조 얘는 왜요? 조사라서 그렇지. 오빠. 그 다음에 얘는요? 의. 얘는 무조건. 의로 발음을 해야 돼요. 첫째 음절이라서. 얘는 네, 의 또는 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얘네들은 이 소리가 나고 에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적겠다. 그러니까 홍대 맞춤법. 됐지?
띄어쓰기 누가 띄어쓰기라고 써? 아니죠? 우리 다 의 발음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도 발음이 어려워요. 띄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띄어쓰기라고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좋겠다. 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거기 밑에 문제 풀어볼까요? 같이 풀었어요 이거? 혹시? 쌤이랑? 쌤이랑 같이 푼 것도 있고 숙제인 것도 있고 그치? 나는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맞이 했던 거 나와버리네. 네, 5번까지. 난 아예 없다. 집에도 없다. 다시 손. 인서랑 지훈이 두 명만. 하늘이는? 집에 있을 거야. 이시도요.
무릇 뭐 학생이랑 뭐 이렇게 나 이런 도덕적인 말할 때 무릇이란 말이 나오지? 무릇. 그리고 그치 우리 뭐 사뭇 어떻게 예시 뭐 있지 사뭇? 아 오늘 사뭇 다르다 이런 말 다 안 쓰긴 하는데 사뭇이라고 아주 땅판이다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사뭇이라고 고쳐 쓰셔야 되고요. 자칫하면 그치? 자칫하면 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짧게 내가 알만한 예문으로 만들어서 외워두는 게 진짜 더 기억에 잘 남아요. 파탄화시키지 말고. 5번 모험의 두근 얘는요 어렵지 않으니까 1번은 몇 항에 관련한 건지 말해보자. 혜택 몇 항이랑 관련됐어요? 파랑 태풍 파랑 3번 핑계 파랑 파랑 다 파랑 휴게실 파랑 파랑 중에서 다만 그치 그래서 어이로 쓰셔야 돼요. 한이바람 얘는 구항 느이로 써야 돼요. 한 느이 그치 6번에 구항 7번 구항 8번 구왕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자. 두원 법칙 의문 변동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거 안 배웠어요? 자, 거의 두원 법칙 설마 뒤에 되는 거 아니겠지? 아니다. 두원 법칙 할게요. 두원 법칙 할 때 얘들아 두가 머리 두자예요. 그래서 두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소리에 대한 규칙이라는 거야. 단어의 첫 머리에 오는 소리. 내가 맨날 두운 법칙의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 두 개가 원래 우리 늙을로 짜니까 알아요. 늙을로? 로? 근데 우리 로인정이라고 안 하죠. 로인정 알아요? 알죠? 지금 로인정 못 나해가지고 로인정이라고 해요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로인정 원래는 계집역자야 계집역 그치? 근데 우리가 여자라고 안 하죠 여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여자 자, 선생님이 너희한테 음원 변동할 때 되었어? 라고 물어본 게 이거 음원 변동이거든? 두음 법칙 음원 변동이에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뭘까요? 교체. 교체만? 교체만? 얘는 축약? 탈락. 자, 얘는요. 니은이 그렇지 니은으로 바뀌었지 얘는 교체예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되지 니은이 이은으로 바뀐 거야?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니은이 탈락한 거다 니은이 이은으로 바뀐 게 아니고 얘는 원래 이은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음 그렇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두원 법칙은 어떤 예문에서는 교체로 보기도 하고 어떤 예문에서는 탈락으로 보기도 한다는 거고 두원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앞 글자에 단어의 첫 머리에 니은이나 니은이 오는 걸 피해요. 발음이 어려워. 이거 발음하면 북한 사람. 북한은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 이거 모음은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은아, 모음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모른다. 아니, 모음 혼자 쓸 다음 코대라 해도 돼. 모음 혼자 쓸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 쓸 수 있어요. 자음은? 혼자 못 쓰죠? 그치? 내가 이거 얘기해줬어요? 이거 우리 강의 씨는 했나? 크크크? 안 했어? 저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게 뭐야? 내가 다음 혼자 쓸 수 없고 모음은 혼자 쓸 수 있다 모음에는 이거 설명하고 이거 읽어보라고 아이유 아이유잖아 그쵸?
근데 이걸 아이유라고 발음을 하는 거랑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발음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발음할 때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음 혼자 쓸 수 있는 거고 이 이음 혼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응과 없는 거. 그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애가 선생님 자 혼자 쓸 수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네. 근데 너 이거 어떻게 읽냐 물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다 크크크를 읽어요? 어 진짜? 아 그래? 그러면 얘는 다 거의 크크크인데 내 친구만 캬캬캬를 읽어. 아 여태까지 얘를 크크크로 안 읽는 애는 걔밖에 없었어. 내 친구 학생들은 다 크크크. 근데 얘는 좀 다르던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다 흐흐흐예요? 어 그래. 내 친구 선생님 남사친이 많아. 게임을 하니까. 근데 그 걔가 이제 얘는 크크크로 읽는데 그래 아 그래 크크크로 읽어. 근데 얘는 어떻게? 얘는 호호호로 읽는데요. 아니 얘 너무 어이가 없잖아. 왜 호호호로 읽냐 했더니 아 걔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얘는 남자 웃음이고 얘는 여자 웃음 같아. 그러니까 남녀 성별을 따로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렇게만 읽어야 돼. 이렇게만 써야 되냐 내가 뭐라 했거든. 무슨 그런 걸로 남녀 구분을 짓냐고. 어쨌든 걔는 호호호로 읽어. 그리고 어제 반이 누구 소아 춘향 중에 누군가는 얘를 히히히로 읽는데 히히 얘를 호호로 읽든지 히히히로 읽든지 우리가 뭘 갖다 붙여서 읽는 거예요? 모음을 갖다 붙여서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만 썼다고 해서 자음 혼자 쓰인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갑자기 이거 얘가 그래서 탈락이다 니은에서 이음 바뀐 게 아닌가? 이 좋은 법칙 이제 얘를 규정으로 정리를 쓸데없이 자세하게 했거든요. 봐봐요. 한자음 연효뉴니의 경우 제10판 연효뉴니가 단어 첫말이 올 때는 좋은 법칙에 따라서 여요유이로 적겠다. 여자를 여자로 적겠다. 이거예요. 그치? 익명이 뭐예요? 익명? 네 맞아요. 숨길 닉자거든 원래 닉 은닉하다. 어 그 닉인데 얘가 첫 머리에 올 때는 익명으로 쓰겠다. 에요. 그치? 근데 자 단어의 첫 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겠다. 이게 붙임 1이네. 의 은닉 여기 나오네. 남녀 은닉 그치? 붙임 2 봐봐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좋은 법칙에 따라 적는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것도 근데 이거 쓰신 분들도 애매한 거야. 우리나라 한자가 거의 70-8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한자를 단독 글자로 설명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얘들아. 애매해요. 이거 남녀. 한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예요? 한 글자예요? 두 글자? 이걸 두 글자로 보는 거는 이걸 한자로 남자, 여자 이거 따로 이렇게 본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이거 좋은 법칙 규정 봐봐. 붙임 1에 남녀가 예시로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걸 한 글자로 본다는 얘기야.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기들도 애매하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이렇게 말 접두사로 쓰인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이라고 붙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법이잖아요.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바뀌고 다만 붙임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남존 여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남존 얘가 이 접두사처럼 쓰이고 여비 여기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여 니은 소리가 덧나더라도 좋은 법칙에 따라서 그냥 적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렇게 붙은 단어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도 여라고 안 덧고 이렇게. 왜냐면은 봐봐. 단어의 첫 말이 니은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겠다고 자기들이 했거든. 붙임이래서. 그러니까 얘가 단어의 첫 말이가 아니니까 원래는 보는 대로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합성어처럼 붙은 단어에서는 그냥 또 여로 적겠다라고 또 예외를 또 둔 거야. 이해 못해요. 이해하지 말고. 왜요? 왜요? 아 그냥 이거 이해만 하,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만 알면 돼.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됐어? 이 부분은? 왜 여로 적겠다라고 하는지? 맞아. 이해 안 돼요? 다시 할까? 자, 이거 순서대로 할게요. 원래 두음 법칙 자체는 여, 제일 첫 말이 오는 경우에는 니은을 탈락시켜서 여로 발음하겠다. 이게 첫 규정이었어. 그치? 근데 예외가 뭐냐면 얘가 첫 말이가 아니면 남녀처럼 단어의 처음이 아니고 둘째에 오게 되면은 그냥 보는 대로 적겠다였어. 그치? 그럼 얘대로 보는 대로 적겠다라고 했으면 남존여비 쓸 때 이렇게 적어야 돼. 보는 대로. 근데 보는 대로 안 적는 이유는 얘랑 얘가 합쳐져서 단어가 됐어. 그럴 때 니은 소리가 덧나더라도 이때 이렇게 적겠다라고 얘가 정해버렸어. 알겠지? 이게 그럼 이것도 너네 지금 그 앞에 말 때문에 어렵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자, 접두사가 뭐냐면요, 단어의 앞에 붙어서 그냥 요만큼의 뜻을 더해주는 거. 내가 맨날 접두사 설명할 때 하는 게 개살구 라는 거 알아요? 개살구? 안 들어. 이거 어제도 또 얘기해. 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내가 말하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나는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 좀 다르게 놀았어. 여자애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하고 놀았는지 모르겠다. 스티커 그 인형 스티커 막 옷 입히고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나는 벌레 잡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 시골 사람 아니고 광명 토박이, 거의 토박이에요. 거의 토박이. 초등학생 때부터 광명에서 살았거든. 근데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나무가 진짜 많았어. 그 당시에 재개발 전인 저기 몰라 선단지였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에 막 나무를 발로 뻥 쳐잖아. 그러면 벌레가 하늘 쏘 알아요? 하늘 쏘? 장수 풍뎅이처럼 생겼는데 개보다 흔하네. 개가 후두둑 떨어졌어. 막 이제 머리에 붙은 거 떼서 집어넣고 내 동생 옆에 붙은 거 또 떼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다 잡아. 이렇게 잡으면 내 발이 다 풀어놨어. 네? 자유롭게 키우는 거. 자유롭게 키워주려고 발이 다 풀어놓고 그러면 기겁하는 거야. 비둘기도 잡아서 방에다가 해놨어. 네? 현충탑 알아요? 현충탑 몰라요? 광명동 초등학교 앞에 현충탑이 맨 꼭대기 올라가서 쌀이나 식빵에 잘게 부숭 이렇게 착 던지잖아. 그러면 비둘기들이 팍 몰려와. 그러면 이때 그때 가서 잡는 거야. 손으로요? 네, 손으로. 그때도 더러웠나? 그때는 깨끗했다고 생각, 더럽다 생각을 안 하고 지금은 나도 비둘기 피해요. 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피하고 그때 잡아서 이제 이런 상자에다 넣고 이렇게 가. 그런 다음에 방에다 풀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겁을 했어. 하여튼 근데 그렇게 나무를 뻥 쳐서 벌레가 떨어질 때 살구가 후두둑 같이 떨어져요. 살구나무였던 거지. 그때 살구인지도 모르고 열매가 너무 예쁜 거야. 그럼 이제 학교 수도가에 가서 그걸 닦아서 먹어요. 시골 아니에요. 광명이에요. 천상수였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빛깔이 예뻐서 팍 한 입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떫은 맛이 나서 아예 입에 담지도 못하는 살구가 있거든. 되게 잘 익었는데 맛이 없는 거, 그게 개살구야. 살구에 개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예요. 얘가 멍멍개가 아니죠. 네, 아 지금 벌레에서 헤어나와도
얘가 지금 적투사가 붙은 거예요. 은혜님, 그때 이사 갈 때, 내가 거기 오래 살다가, 고등학교 때문에 이사. 계속 같이 살았어요? 방금? 그치, 나랑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사 갈 때 장롱을 이렇게 들쳐내잖아요. 거기 한우수 시체가 좀 엄청 많았어. 무슨 시체라고요? 한우수 시체. 아, 비둘기는 그날 바로 내 엄마가 내 쫓았어. 얘 빨리 치워라 이래서, 우리 집 걔를 잡았어요? 당연히 잡았어. 근데 걔는 어따가 내 친구 같이 벌레 잡던 친구. 어? 근데 걔네 집에 가서 걔 집에 뭐? 걔 뭐 이제 너가 키워라 이러셨거든. 근데 걔는 이제 엄마 혼나고 걔는 엄마한테 놔뒀는데. 전장하는데 전장 어떻게 살냐. 비 오는 날이면 달팽이 넘는다고 안양천가 보냈는데 비 오는 날에 달팽이 지렁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지렁이는 손을 안 잡았어. 저 나무 젓가락으로 잡았어. 차라리 비둘기는 그때는 그랬어. 아니 지금 뭐 했어? 이거 벌레 기억하지 말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 개살구 이런 게 접두사.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요 파생어라고 해요. 접사에, 그러니까 접사가 앞에 붙으면 머리 두자 써서 접두사고, 접사가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 써서 접미사야. 접두사, 접미사, 앞에서 접사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건 파생어라고 해요. 알겠지? 그리고 어근이랑, 어근이 합쳐지면 합성어야. 이게 뭐가 있어? 딸기 나무? 아, 딸기 나무 아니죠.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 그, 온전한 뜻이 있지. 이게 접사 아니지? 나무도 또 뜻이 있는 애지? 이렇게 합쳐진 단어는 우리가 합성어라 그래요. 오케이? 근데 자, 이거 만든 사람이 남존 여기할 때 남존은 단어를 인정을 할지, 접사를 할지, 지가 애매하니까 그냥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로 된 말이랑 아니면은 합성어라고 한 거예요. 알겠어? 알겠죠? 여기까지네요. 우리 11시 반까지. 그치? 1시간 반. 좋은 법칙까지 다 못했다. 우리 좋은 법칙 2번까지 한 거예요. 37쪽, 1번까지 하고 2번부터 나중에 시작합니다.